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또 어떤 섹터와 종목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시선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투자할 만한 섹터나 업종을 고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느 쪽을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오늘 관심을 갖고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 자율주행 섹터 쪽인데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좀 어려웠죠. 7월달부터 10월달, 11월달까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 오미크론이 또 발병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이런 공포심이 굉장히 커졌었던 상황인데 지금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을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있고 아직까지 뭐 계속해서 격리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곤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추이는 봐야겠죠. 하지만 이 오미크론이 지금까지 시장에 들리고 있는 내용처럼 격리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쨌든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속도의 차이나 뭐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올라갈 시장이 하락을 하고 하락할 시장이 올라가는 그 정도의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변수만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매매하기에 나쁘지 않은 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장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쪽도 뭐 현물 가격이 저점을 찍어가면서 반등을 강하게 주고 있고 수급도 받쳐주고 있고요. 뭐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2차전지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NFT 같은 경우도 이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면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와중에도 이제 뭐 기술주, 반도체라든지 성장주에도 내년 실적이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이 있고 뭐 성장주들 중에서도 내년에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매매를 해보신다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제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게임주, 뭐 NFT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 계속해서 언론에 노출이 됐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신선한 섹터들이나 테마들이 지금부터 변동성을 키우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가볍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근래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한동안 이슈가 되지 않았다가 근래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좀 부각이 계속해서 되고 있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한 달 정도라든지 두 달 정도의 이런 기간을 잡고 트레이딩 관점, 물론 성장성도 굉장히 높은데 뭐 단기적으로도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몇 가지 있으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말고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업종 종목을 꼽아봤는데 그중에서도 자율주행 업종을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뭐 자율주행 관련돼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캠트로닉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 부문이 전자사업 부문과 화학사업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올해는 이 전자 쪽,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 부분 쪽 실적이 좀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뭐 인텔의 자회사인 모빌아이가 뭐 내년에 상장한다라는 자율주행 관련돼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이슈가 하나 나왔고 애플에서도 애플카를 만들 수 있는 그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에 맞췄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트로닉스라는 기업은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관련 통신 시스템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해요.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가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고 다니게 되는데 이 자동차와 뭐 신호등이라든지 기기들 간의 이런 통신을 이어주는 통신을 재빠르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들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차가 성장하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군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캠트로닉스가 전자사업 부분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성장이 예상이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텔이나 애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5개 관계부처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 캠트로닉스는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캠트로닉스는 전자사업 부분 외에도 화학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 화학사업 부분에서는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얇게 만드는 기술력, 식각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사실 하반기 때 화학 부분의 실적이 더 좋았습니다. 근데 이 화학 부분의 실적이 내년까지도 성장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전자사업 부분까지 성장을 하게 된다면 이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은 자율주행이라는 테마도 가지고 있지만 화학 부문이 OLED 식각 쪽으로도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사업 분야, 이 회사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무선 충전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전장 장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 다양한 사업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좀 변동성이 있는데 사실 기관이랑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다음 달로 롤 오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선물에 대한 배당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부터 어느 정도 주가의 조정이 나온다면 캠트로닉스라는 기업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캠트로닉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화학 부문도 잘 하고 있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자율주행이 테마까지 모멘텀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함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